가 명절의 뜻이에요. 그게 어저께 지났죠. 음력으로 5월 첫날세.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원앙 데이트를 우리 이사장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흥겹게 놓으시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고래로 명절이 세 가지 명절을 큰 명절을 칩니다. 정월 대보름도 있고 정월 초하루 있고 단오 명절도 칩니다. 그래서 단오날에 입는 옷들은 단오빔, 설빔, 추석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단오 명절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그리고 장려했던 명절인데 농경사회가 변해가지고 현대사회로 오면서 차츰차츰 그 뜻이 희박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 그 뜻을 여겨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뭔가를 하루쯤은 즐기셔야 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아주아주 즐겁게 순서를 진행할 테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언제든지 기도 순서를 시작을 하는데 이종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18회 단오 기념 원앙 데이트 잔치와 또 부산 경남 항우에 이치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8년 전에 이종구 회장께서 이 한인들 커뮤니티에 봉사 업무로 운항 데이트 또 경로잔치 단오 행사를 시작해서 18회가 됐습니다. 주여 귀한 장로를 지켜주신 걸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 커뮤니티를 잘 단단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복을 나라해 주시옵소서. 네. 양국 복귀를 향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 순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함께 묵념. 주시겠는데요. 불러주실 분은 소프라노 전복일 여사입니다.
이 행사를 오늘까지 이끌어와 주신 우리 이종구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이 전미한인복지협회를 2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나오신 분이 여기서 안 보이시면 돌아가셨어요. 정말 어렵고 어려운 걸 다 헤쳐가면서 오늘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요새 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 정부, 내 동포를 위해서 참 미국에서 그 큰 힘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목소리가 씩씩해서 100주년까지 하실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옆에서 뵙는데 너무 딱해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면서 큰 도움 없이 하실래니까 정말 딱해서 제가 자청해서 오늘 이렇게 나왔고 우리 삼밀려 성동제가 모두 나와서 봉사를 해드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래로 단오절에는요 청포잎에다가 그리고 그 뿌리를 삶아서 머리를 감죠. 그게 단오날에 뺄 수 없는 행사의 하나예요. 여인들에게는 그러면은 머리가 안 빠지고 1년 내에 반짝반짝 한다 그래서 그게 유래가 됐는데 그 시대를 살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회고해 볼 때 매일 우리는 샤워를 하잖아요. 한 번 청포물에 머리가 묻다고 해서 하루 1년 내내 반들반들 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변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시고 오늘을 못 보시는 부인들은 조금은 섭섭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도 보고 지금도 보고 행복한 세대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것은요, 호텔에다가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지난번 때보다 너무 오신 어르신들이 적어졌어요. 그게 제가 아차 그러면 세월이 가서 이 어르신들이 많이 가셨나 아니면 어째서 안 오셨을까 하는 걱정을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한복들을 곱게 입고 오셔서 맵시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등 된 분들에게는 우리가 선물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한복 입으신 분들이 너무 없어서 이 맵시 자랑을 제가 심사를 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또 그 걱정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단오날에는 옛날 여인들은 근에 뛰고 널 뛰고 남자분들은 씨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굉장히 여자들에게 관대한 날이라서 경상도 지방에서는요 친정에 가서 하루 종일 놀다 와도 여자는 안 치는 날이었어요. 강릉 여자들은요 며느리 시집가는 날이라는 걸 붙였어요. 아니죠 과부 시집가는 날. 그러니까 과부한테조차 관용을 베풀었던 날이 올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맘대로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유래가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때는 지금은 서울 소식이 오늘 여기 오고 여기 소식이 거기 가니까 느낄 수 없지만은 그때는요 조랑말을 타고 아니면 날라리 보따리를 치고 수없이 가야 그 지방의 풍토를 알 수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 달라요. 풍토가 달라도 그 다른 상황에서 그 명절들을 아주 잘 즐겼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건대 내년에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 다 모시고 와서 오늘이 좀 더 흔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원앙 데이트라는 거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에 부제가 붙다시피 했는데 사실은
그 원앙이라는 새 아시죠? 그게 순놈은 굉장히 이뻐요. 악놈은 조금 미워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짝짓기를 할 때에 변해요. 속에서 색깔이 순놈은요. 그래서 악놈들이 제일 이쁜 몸을 한 제일 색이 좋은 순놈을 찾아가서 짝을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양을 내요. 그 짝짓기가 끝나면 어느덧이 그 색깔이 다 변해요. 참 이상하지요. 그리고 부리만 빨갛게 남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보 327호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희귀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나는요, 남성분들이 멋지게 문양을 내고 오시면 원앙데이트 때 여자들이 프로포즈를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의 뜻이 그 머리 감고 창포물에 머리 감는 것뿐만이 아니고 원앙데이트를 곁들여서 여러 어르신네들을 좀 더 즐겁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이종구 회장님의 아주 간절한 원이시기 때문에 18년을 이렇게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혼자분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회장님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많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오늘 행사 노래잔치 음악 춤 한복 맵시 뭐 별거 다 있어요. 서슴없이 저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하세요. 노래도 하시고 뭐다 지금 다 하세요. 그래갖고 즐거운 오늘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순서지는 조금 다르지만 3일 여성 합창단들이 시작하기 전에 노래곡을 준비를 했답니다. 먼저 여성 합창단 단원들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신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어르신들 앞이라 그런지 주눅이 들어서 영 옛날보다 너무 못하네요. 내가 창피할 정도예요. 제가 어르신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네, 어르신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노인네는 누구를 보고 노인네를 하느냐 하면 이런데 저런데 가서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고 이것저것 시키고 자기만 위해라, 아들 보러 와라, 딸 보러 와라, 나 힘들다 잔소리 막 하는 사람들은 노인네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젓하게 자기 가늠을 하면서 오늘 여기 와서 이런 시간을 즐기시는 분 절대로 젊은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일을 의젓하게 자기 일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어르신네거든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다 어르신네십니다. 그래서 조금 노래 못해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서 아까 늦게 오셔서 소개를 못했는데 전미지복지회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윤홍기 이사장님 오신 것 같은데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한성한의원을 쭉 하시고 18년 동안을 끊임없이 이 복지회를 도와주신 한성한의회 전 원장이셨던 이 여사님 윌치아 타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옷 입으면 저기 핑크 옷 입고 윌치아에 앉아 계십니다. 다른 데로 잘못 가셨다가 또 찾아서 오셨어요. 얼마나 그 정성이 지극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인사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오늘 여기 순서에 보시면 알지만 우리 회장님이 부산 분이에요. 그래서 부산 향후회를 부산 향후회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부산 향후회 분들한테 감사패를 우리 회장님이 증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 나오시고요. 감사패 받으실 분도 쭉 나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이 감사장은 LA시의회 의장님이 주신 겁니다. 해마다 우리 정미하는 복지협회에 도움을 주신 분을 제가 여러 번 선정을 해가지고 오늘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감사장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프랭크 허 장로님은 LA에서 다 아실 겁니다. 사회급 복동위원회 회장님이시고 또 비즈니스도 크게 하시고 또 우리 복지협회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래서 제가 이 감사장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복지협회를 위해서 업무를 양으로 이게 도와주셔서 제가 본인도 이거 모릅니다. 이 모르는 감사장을 제가 한 달 전에 다 이걸 갖다 신청해가지고 오늘 오셨고 또 이 좋은 날에 드리니까 더 좋았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도와주실 분을 믿고 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콧 오 선생님. 네, 매년 저희들을 반주를 맡아서 해주시고 수고해주시는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스콧 오 씨는 뭐 타운에서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7080을 성황리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미따 오로 얘기하면 20년 동안 저 음악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릴 건 없고 마음에 또는 우리 LA시를 대표해서 이게 드린 거니까 상당히 감사한 큰 겁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윤홍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윤홍기님의 부인 되십니다. 또 그 위로 얘기하면 저 윌턴하고 올림픽 있는 한성한 의원 그 윤 원장님이 해마다 우리 행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모친께서는 연세가 많으신데 올해 93 되시는데 지금 휠체어 타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좀 더 건강하시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김동실 선생님. 김동실 선생님. 여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우리 김동실 선생님도 저희 행사에 한 번도 빠진 일 없어요. 그러니 제가 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걸로 보답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게 같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이용훈 선생님. 이용훈 선생님. 네, 다음 분은 진채 선생님. 진채 선생님이실까요? 다음 분은 김봉준 선생님. 김봉준 선생님. 안 나왔죠? 나왔어요? 수상강 선생님. 수상강 보험업계 마당발. 감사합니다. 뭐 수상강 우리 선생님은 타운에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노인분들의 메디칼 메디케어 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복제필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우리 이 정도 타운에 이쁜 일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강보험에 대해서 우리 수장강 씨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윤정 무용연구소에서 나와서 아주 아름답고 고운 우리 춤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25, 6년 전에 여기를 왔는데요. 춘사위를 보면서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날이 갈수록 발전해서 오늘 춤사위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춤사위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산 것도 행복하고 오늘 산 것도 행복하고 내일 살 일을 우리가 더욱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춤사위 후에 또 이제 다시 한 곡 있으시죠? 무대 위로 올라오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딱 팔다 내놓고 용감하게 오늘 춤을 추시는데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오신 거거든요. 감사하게 받고 감사 바랍니다.
예, 지금 부산 경남 향후의 신인 회장 이침식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15년을 끌어왔는데 그동안에 몇 분이 저 말고 세 분이 더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이걸 맡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젊은 세대에 물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저 김본전 간판 회장님 사장님이신 우리 김신임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신임 회장님이 모든 게 저보다 월등하시니까 이 부산 경남 향회를 앞으로 멋있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대하시고 정말 이분에게 큰 박수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강연을 열심히 해서 한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패가 있나 보죠? 이하 질문하고요. 저 제가 감사장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진재 선생님도 고마동이 4살, 5살짜리를 전부 다 학교 못 가게 하고 이 무대에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수요일이 돼서 애들이 다 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큰 애들은 또 커서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저 회장님은 혼자 오셨는데 파트너가 곧 오시면 좀 이따 하고 지금은 감사장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복일 씨, 2부 사회 봅시다. 사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저희가 그 단오절 그 기념 원앙리트 경로 잔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나오셔서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전에 초청 가수님을 모시고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합니다. 초청 가수로서는요. 김자연 선생님 모시고 우리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수로 좀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자연 선생님.
지방 지체입니다. 그 해당마다 우리 원암 복지협회 그 이정구 회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셔서 항상 또 저희는 항상 초대를 받아서 아이들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 이 모임이 느낌이 우리 가족 같아요. 우리 식구들 오랜만에 전부 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오늘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같이 공연을 해주기로 했는데 오늘이 다 학교 가는 날이어서 부득이 원장인 제가 즉석 코믹 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웃음 전도사이신 손상원 선생님,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손상원 선생님 좀 나와주세요. 자, 박수! 아, 저는 LA에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웃음 전도사 손상원입니다. 힘찬 박수! 자, 오늘 조금 후에 코믹 댄스를 하겠는데요. 지금부터 웃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슴을 펴시고, 자, 숨을 깊이 들이시고, 앞에 서로 앉아있는 분들 얼굴을 보면서 한번 크게 웃습니다. 웃음 시작! 네, 많이 웃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네, 조금 별로 재미가 없어도 크게 웃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웃음 박수 시작!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인 전미 한인복지협회 회장님이신 이정구 회장님이 수많은 진짜 세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해서 같이 좋은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미자 씨의 명곡인 동백강아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정옥, 3.1 여성 동지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돌아주세요. 네. 가시고 한번. 네. 와, 너무 아름다우시죠? 네. 사뿐사뿐. 네, 감탄사가 엄마랍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박수 많이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 3.1 여성동지의 합창단 단장입니다. 오늘 한복쇼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좀 잘 봐주셔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한 바퀴 좀 돌아주세요. 우리 김홍 여사님 한 바퀴 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입니다. 네, 이번 가정님 김옥 여사님 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맵시 네, 출전하시는 분 네, 이용식 선생님입니다. 네, 이용식입니다. 제 이 한복은 제가 한국 가서 가져온 제가 37년 됐습니다. 37년 오래된 한복인데 명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그 다음에 통을 잡아야 돼요? 아, 네, 저기 한 바퀴 좀 돌아주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한 바퀴 좀 돌아주세요. 멋있게.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닌데 대단합니다. 하나만 주시지 뭘 둘씩 이나 주셔.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찍어 드리세요. 1등상 받았는데. 대상 받았다고 재구성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1등상 있습니다. 아, 1등상은요, 특별히, 뭐라 그럴까요? 남자분이 용감하게 한복을 입으시고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를 너무 그 축하하고 장려하는 뜻에서 제가 내 마음대로 1등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볼 때 홍일점, 청일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나오셔서 아주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잘해주셔서 1등상은 이동식 선생님께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3등이죠. 네, 3등이 되죠? 네, 3등. 전상희, 전상희. 자격이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옷은 너무 한복은요, 무슨 옷을 입든지 맵시를 봅니다. 맵시가 고와야 한복의 본 진가가 나타나요. 왜냐면 뚱한 사람이 입어도 한복은 고와요. 바짝 말라서 걱정이다 하는 사람이 입어도 적당히 고와요. 그래서 한복은 맵시를 봐야 되는데요. 개량복을 입은 맵시라도 맵시가 아주 좋아서 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가하신 두 분 나와주세요. 왜냐하면은 아니 두 분 다 나오세요. 두 분 다 나오세요. 사실은 우리 그 전복일 여사님은 한복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도 진복일 여사님은 한복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도 나와주셔서 감사해서 네, 장려상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한복에 관한 심사는 끝을 내고요. 내년에 남자분 다섯, 여자분 다섯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자, 바라겠습니다. 홍광현 선생님. 뭐요? 릴리리 만보. 오케이. 내가 순서 정할 테니까. 저는 릴리노인의 부회장 홍광현입니다. 노래는 잘하는데 듣는 분들이 잘못 들으면 노래를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릴리야 릴리 릴리만보 릴리야 릴리만보 나도 우리 릴리 오시는다 사랑의 비만 릴리 이봐 I'm gonna need you.
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 잘 하세요. 이혼을 나
자리에다가 차 한 자리에다 하고 가셔야 오늘 우리가 원하게 되기를 하는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지 말고 반드시 제가 부탁드릴게요. 후속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좀 더 이 무대에서 좀 즐겁고
또 재미나게 또 노래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또 1등, 2등, 3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특별상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또 여기서 관련하셔가지고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상에 우리 신라의 달밤을 부르셨죠. 기억하시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상으로 강은중 가수님께 특별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트로피는 없습니다. 네, 봉사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3등은요 누구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열정적으로 불러주셔서요.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불러주신 그 옥경이! 옥경이 어디 계세요? 옥경이? 여기 있어. 아! 옥경이! 저분이요! 우리 사이먼, 빌 사이먼, 네, 선생님, 네. 3등입니다. 3등에. 네, 옥경이. 네, 박수 부탁합니다. 좀 박수가 조금 적어지신 것 같아요. 조금, 그죠? 네. 자, 자, 2등은, 2등은 아주 너무너무 목소리가 막 이렇게 그 유행가 부르실 때 막 이렇게 막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점수 참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세 분이서 저기 봤는데요. 명은혜 씨, 길면, 그쵸? 노래 제목이. 길면 3년. 네. 박수 부탁합니다. 명은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음악 부탁드려요. 아유, 기쁘시겠어요. 짝도 만나시고. 네. 자, 우리, 최고의 1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곳에서 제가 노래를 많이 부르지만은요, 정말 이렇게 무대를 압도하신 분 제가 정말 드물게 뵀어요. 그래서 저도 뵀을 때 참 명가수가 오셨다 싶었습니다. 네, 음정 박사, 뭐 하여튼 그 무대를 압도하신 내 나이가 어때서! 어디 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축하합니다. 너무 아름다웠고 아주 너무 노래를 아주 잘 불러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등, 2등, 3등 특별상 마쳤고요. 그리고 조금 다 참가상 그 선물이 저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 선물을 다 참가상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저기 회장님 그 참가자상 지금 다 드려요? 지금 그 다 나오셔서 참가자 그 상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래 왜 아까 15분 다 노래하셨죠? 우리 1등, 2등, 3등만 빼고 특별상 빼고 예 조금 도와주세요. 저기 선물 좀 도와주세요. 선물을 좀 네 저거 네. 전미한인복지협회 제18회 다도적 기념 원학데이트 경로잔치에서 우리 노래자랑에서 1등, 2등, 3등 아주 명가수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1등에는 내 나이가 어때서 제니 김씨였고요. 2등에는 명은혜씨, 3등에는 빌사이몬이었습니다. 지금 내려줘야지. 지금 어디 걸어 가는데. 그리고 저 이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여기 참가 다 끝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나게 끝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와가지고 우리 끝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앞으로 우리 피아니스트 음악의
맞춰서 마지막 곡 우리 자 마지막 곡 우리 손에 손 잡고서는 일어나셔가지고서는요 나의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운전 잘하시고. 안녕.